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더 강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를 기뻐한 걸 보고 정치가들은 여론을 봐요. 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큰 인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는데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 역사는 어디서 왔느냐. 동력이죠. 동력. 발동기 불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움직이는데 그 동력이 기도가 동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 믿음, 믿음이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가 성령인데 이 말씀에다가 불이 와야, 이 말씀에 불이 와야 그래서 그게 동력이 타버리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니까 이제 응답이 어떻게 이러셨는가.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 그래서 이게 환상인가 했는데 그냥 감옥이 착착착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리고 세고랑이다 풀려버리고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 뭔가 뭐 상신인지 꿈인지 허라한 대로 놀래갖고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이제 어디로 갔을까? 이제 12절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이게 오순절 그 성령 불 받은 거 마가가 굉장히 부자 집이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지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임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막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보고 베드로 음성이 들리거든요. 얼른 문 열어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아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나왔다고 문 두드린다고 오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15절에 네가 미쳤다 나 참말이다.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베드로가 하냐 나 미쳤다. 이게 우리 인간들. 아니 베드로 끄집어주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나왔거든요. 근데 야 우리 기도 응답됐다. 야 그래 너 미쳤냐. 우리 기도를 해도 그냥 중원부원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 올 거 확실히 믿을 거냐고. 물론 그 중에서 믿는 사람 있었기 때문에 역사 났겠죠. 그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오게 나오게 된 걸 말하고 야고보 형제에게 말 전화를 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제 날이 샜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저기 소동하더니 이거 뭐 감옥 열쇠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저 총살로 나오려는 그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뭔 일인가 모르겠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모르고 회개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를 돌린가? 파수꾼을 신문해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도망치겠냐? 돈을 받아 먹었냐? 뭔 일로? 너희들이 어쨌든 베드로를 지켰는데 못 지켰잖아. 죽여!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파수꾼들은.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바울을 못 따라간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베드로는 감옥 가셔도 푹 잤다. 푹 잤다. 편하게. 내일 사형당해도 푹 잘 거 자야 돼.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미해가고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 나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무릎을 딱 꿇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내 집어드리라. 그래가지고 그 군병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지킨 군병은 죽었잖아요. 잠자다가.
나는 영적 수준이 주의 정도 수준이 다르다고 봐. 물론 저는 베드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급수가 있겠다. 연계에 급수가 있어. 연계. 아유 정말로 그 누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냐? 베드로는 사실 물론 이것도 기적이죠. 대단한 거죠. 우리 이 정도면 대단해. 뭐 거기서 뭔 또 욕심을 부려? 나 욕심 부려. 난 항상 그래. 욕심이 아니야. 역시 우리는 비전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가 참여해갖고 옥토가 움직였으면 더 좋지. 근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내 주위 사람을 살려야지. 베드로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이냐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 우리 뭐 영예 사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맨 그런 뭐 지성소만 들어가. 똑같은 얘기 지성소 들어가면 끝나요. 거기서 음성도 듣고 응답도 듣고 그런 게 아니 주님과 동행이 다 돼버리는데 효고도 되고 신부도 되고 능력도 다 나타나요. 지성소가 나는 가만히 그래요. 당신 노재단 초보 단계예요. 성소 단계예요. 지성소 단계예요. 3단계로 딱 물어보고 싶어. 인격이 있어서 참 말은 못해. 내가 볼 때는 노재단도 아니고 저 바깥들 같은데 진짜로 교회 다녀도 바깥들이 있어.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일대일 만나갖고 당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안 하면 내가 아이고 그리 못 오고 있는 내가 가짜구나 그래. 해야 되거든요. 어쩌라고 나중에. 넓은 길 쭉쭉이 항상 그 성령의 불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거듭났어? 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자라던데 어떻게 성령 거듭난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몰라. 물 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몰라. 감각으로 알죠. 근데 그런 말 다 교회들이 그쪽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회개, 죄사함, 성령. 이거 맨날 한 소리가. 회개만 가죠. 그래. 회개해야 되는데 죄사함 받았어. 나 몰라. 회개는 했어요. 당시 회개했어도 용서하신 분이 용서 안 했다고 하면 어떻길라고. 1만 달러 탕감 받았다가 우리 탕감 받았죠. 그럼 우리 죄 용서 받았는데 주인이 탕감 안 해줬다. 탕감 해주세요. 나 안 해줘. 그 주인 마음이야. 했는지 안 했지. 그 차용증 문서를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너 내놔. 그때 가서 나 회개했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라. 11조도 했단께라. 나 몰라. 귀신도 쫓아다녔께라. 몰라. 그때 어떻게 했고. 그냥 항상 영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노재단 통과했는가 물등목 통과했는가 일곱 금초 때 들어갔는가 열떡사 먹었는가 향단에 기도를 하면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 뭐 똑같은 얘기 그렇게 하냐고. 이 지식을 알아요. 그러면 그 나도 지성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뜨거운 가슴이 지성소 들어가 버렸냐고. 들어가다네. 그러려면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만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저 이래서 가만히 보면 아, 베드로는 천사도 보고 어쨌든 아, 천사 한번 보고 경험했냐고. 천사도 경험해보고 성령도 경험해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봤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도 하고 나오라고 하고 뭐 하고 얼마나 애를 쓴가 몰라. 또 부흥회도 오고 강사도 오고 이렇게 오고 저는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여러분 말을 예, 물 먹으러 갖다 줘도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 지금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나는 먹는다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 밥을 먹어도 요 꼴딱 생겨 내가 생겨야 되겠더라. 아, 먹는 것이 그것이구나. 어? 내가 꼴딱 생겨야지. 그러나 뭐 억지로 먹여버리면요 여기 이 허파로 들어가 버려. 막 재채기잖아요. 여기가 위장으로 들어간 거 심장 여기 있어요. 이게 갖고 먹을 때는 이 심장을 딱 맞고 위장으로 딱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코막 억지로 애기들 약 먹이면 뭐요? 위장으로 안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여기서 이 두 줄로 이렇게 나눠져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꼴딱 생기야 생기가 나와야 되는데 먹는 것도 네가 알아서 꼴딱 네가 생기 먹어. 지금도 먹는 것이 믿음으로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하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 진짜 내 있었던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런 간증이 있을까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렸더라고. 천사 얘기를 하면 내가 천사 같아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100일 작정 기도인데 50일째 된 때 50일이 희년이더라고. 그 날짜가 중요한 나가 느꼈어요. 천사가 얼굴 팍 닦아주더라고. 오물 묻은 거 다 닦아. 그건 천사인지 사람이 나타나서 닦았으니까 천사를 아는 거지 나는 생각할 때. 근데 어떤 때는요 나를 이름 부른 것이 다르더라고. 목사님 그래. 그러면 천사라고 생각을 해. 천사는 아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구나. 어떤 때는 영호야. 그러면 천사가 영호야라는 것 같아. 하나의 아버지로 생각해. 그래서 날 부르고서 내종아 응. 아, 예수님이 나 부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성령이 내종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사건이 이 감옥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구나. 와 대단하다. 물론 우리가 그 뭐 감옥에 갇힐 정도 핍박과 어려움 당하니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중에 난 분명히 핍박이라 생각하거든요. 분명 핍박은 사실이에요. 광주에 코로나 18명이나 15명 교육이 있었어요. 싹 묻어졌어. 우리는 한 명 갖고 이날 해갖고 한 달 폐쇄해갖고 막 지금까지도 재판받고 아예 두건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해도. 그래갖고 난 보면 왜 우리만 죽이려고 하지? 뭐 이유가 있더라고 지금. 그 대면에 배드렸다 해갖고 그런 갖고 진짜 오고 아니 대면에 상에 드린 거지. 한 달 폐쇄. 그래라. 자 베드로 감옥에도 천사가 나타났더니 난 천사가 나타났나 보자. 언젠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견디고 이기시라고 절대로 우리 나는 믿어. 왜? 제가 사심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 나라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있고 그렇게 싸웠지. 근데 고난과 어려운 핍박을 여러분요 모든 다 신자만 화가 있다겠어요. 모든 신자 다 봐도 화가 있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거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그만큼 천사가 강해 또 일을 하고. 근데 천사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사람마다 천사가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달랑달랑 하나 다녀 둘 다섯 군대 천사가 다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 급수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자기 천사 둘이 있었더만 이름도 나와요. 근데 그 천사 급수고 3m 천사 3m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한 장수 천사가 만났다고 바꿔줬다 하나님 능력이 부림했다. 3m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단 다 작사를 내버려. 3m 천사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따라다녀.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수줍은 듯이 이렇게 시중 다 영 열려갖고 다 받으라고요.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목사님은 꼭 여자 목사가 꼭 그런 얘기면 목사님 꼭 그 연계만 얘기한다고. 아이고 몰라. 난 책을 읽어보고 놀래.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긴 와요. 나는 우리 한국에 난 지금 유튜브 엄마 최고 떠갖고 책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더라고요. 한국에 초청한 데 없더라고. 아 그리고 우리 대개 여섯 가톡에 목사님과 안디옥 교회에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 말 그래 그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 분명히 언제 올지는 몰라. 아마 9월 초가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다.
오면 우리 교회 더 좋지, 은혜 받고. 어쨌든 우리가 천사를 대도 천사가 능력 있는 천사, 강한 천사가 있고 날마다 여러분 행동을 다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따라다녀 천사가 뭐지 기도 좀 받고 올라가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야. 입 딱 다물고 한마디 안 하네. 하나도 얻은 것이 없어 천사가. 보자 올라가고 갖고 자기는 뒤에 따라다니는데 하나도 뭐 한 것이 아직 맨날 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별것도 아니라 갖고 분주하고 바쁘고 한 것이 아직 전도를 안 해 기도를 해 뭐 이러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얼마나 빈탕이네 빈탕. 하루 내 다녀봐야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주여 짜고 울고 우리 교사님들 아이들 하나 기도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주일학교가 작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애를 타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 셀리드 교사 모임 지난번에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김충우 목사가 명강이라니까 와 웃고 좋아하고 나보다 김충우 목사를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질투 나가. 와 그리고 내가 강의했으면 그렇게 안 모여줄 것 같아. 낮에도 종일 많이 모였어. 그 욕심이 나갖고 지난 화요일 저녁에 김 목사한테 다업도 안 보고 앞으로 한 달간 금요일을 해라고 오늘 저에게 교사를 더 나와야 될 곳이 많아. 한 달을 합시다. 뭐 강의 갑자기 해서 워낙 잘한 게 알아서 준비하겠지. 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한 30분, 1시간 사이로 해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좋더라고. 아, 그렇군. 동기부 이러고 뿌리도 다 해가지고 강의 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해야 역사가 나는 거지. 천사가 달랑은 따라다니는데 나 이거 보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솔직 말죠.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운 분은 뭔 6시간, 8시간 기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저런 게 있을까요? 아이고 이 교회는 좀 머리 아프네. 힘든 교회인갑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다고 봐요. 2시간 기도하면 영적 생활 최소 2시간이에요. 최소 3시간 하면 영혼 살리고 4시간 강원쪽 살리고 5시간 주님 몸된 교회 살릴 수 있고 8시간 하면 사명 세계 열방 구원하고. 자 교회 부흥 오늘 본문을 봐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니까 막 살리더라 막아다가 기도하니까 기도 안 했으면 천사가 안 움직여. 잘하시라고. 교회 부흥 기도만큼 돼. 주일학교 기도만큼 돼. 기도 네 개인 영성 기도만큼 기도를 일삼고 답다 기도를 일삼고 여기서 지금 목회가 목회 뭐 남은 그런 얘기 내가 교만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기도 말씀에 전무했다고 사도행전 6장 4절인데 아이고 이걸 문제구나. 이 그 기도 자체가 일이거든요.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 더 많이 했대. 바쁜 게 기도 많이 해. 우린 바쁘면 기도 줄여먹어. 바쁜 게 내가 뭐 천사한테 하라고. 기도를 일삼고 나는 그래서 주님 저부터 기도밖에 없으면 기도밖에 막 몸부림치려고 애를 써요. 지금 기도니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떤 뭐 영상에 보들 때 아 목숨이 뭐 말씀 힘이 있어요 막 그렇게. 아니 그래요? 내가 요즘에 아 성령 역사인가 내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막 예, 막 불이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요. 내가 아, 막 기도밖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해야 되겠구나. 더 누가 더 해. 그래야 불이 나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성 있는 말씀이 나가고 생명골이 나가고 불이 떨어지고 은혜 받고. 저는 아무리 가려 봐라 기도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따라오냐가 중요해. 따라 기도하면 한 만큼 즐겁고 기쁨, 희열의 어둠, 영적 싸움이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냐 죽냐 끝자락에 왔는데요. 어떻게 몸부림.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나는 확신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 보내줄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절대 됩니다.
나는 알아, 확신을 가지고. 왜? 비전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그 붙잡고 해요. 근데 비전 얘기를 한다면 비전이 현실로 당겨낸 기도인데 그 뭐 기도 안 하면 안 돼. 예언 조언해. 너가 그 약속에 맞으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조건이 그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약속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해줄게. 이거 약속이거든요. 비전도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때문에 강제 살려주고 그 좋은 약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기도가 올라가 수증기 올라가 비누 건데 기도 안 하는데 천사가 일을 못하지 못했나니까 아는 게 아니고 못해버려 할 수가 없어. 동력이 없으니까 천사도 성령 충만한 만큼 천사가 힘이 세게 일을 해요. 성령의 힘이 없으면 천사도 배가를 막이한테 당한 것 같아. 져버려. 밀려버려. 밀려. 천사가 밀려. 이미 먹은 것이 없는데 먹은 거 없는데 힘이 와야 어버가 뒤집어 올 건데 성에 불이 오면 뒤집어 오는데 그냥 몇 시간 기도해? 8시간만 하면 다 될 거예요. 5시간만 하면 다 될 거예요. 오케이도 어떤 문제도 기도 예상해야 돼요. 대왕에 회개하고 또 사실은 뭘 달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품에 안기는 기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회개합니다. 나를 고치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난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신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님과 만난 동력이 이루어졌는데 거리는 멀어갖고 주세요. 주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라고 그릇도 안 됐구만. 응? 기도는 설득당해야 되는데 성가시게 귀찮게 뭘로 귀찮게 너는 하나도 행동 안 하고 움직인 나라고 죄나 짓고 세상 거 좋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정확히 본다는 거야. 통해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한국에 품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몸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오가는 하나님 뜻인데 나는 거룩해 집으로 나는 변화되고 신부가 돼. 되고 안 되고 하는지 하나님 거 알아서요. 그건 모르겠어. 그래 나는 그래도 내 가슴 속에 주님 사랑이 없고 기도가 그냥 돼? 기도가? 어제 목요일 기도가요. 불이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뭐 불이 떨어져요. 막. 요즘 달라요. 목사님 하셨죠? 요즘 안수, 제가 안수받으면 요즘 달라요. 막 불이 와요. 막. 나는 몰라. 불이 언제 안 오지. 여러분 지금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이 붙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시고 7시에 많이 나오시고 기도의 불로 승리하시고 천군 찾아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